유대야. 민재 씨. 괜찮아? 괜찮긴. 갑자기 찾아와서 어찌나 놀랬든지. 그 자식이 아직도 너한테 들이대니? 힘내줘야겠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긴 뭘 그러지 마. 갤러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내가 잘 설득해서 보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민재 씨는 괜히 나서지 마. 자식,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아무튼 난 괜찮으니까 괜히 나한테 미안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배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약 사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나라 씨 기회가 안 된 뭐죠? 네? 좀 줘봐요. 미리 검토 좀 해보게. 아직 완성 안 됐는데. 완성 안 됐으니까 보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기회가는 대학 때 쓰던 엉터리 리프트랑은 다르다고. 저 대학 때 레포트 엉터리로 안 썼거든요. 이 브랜드의 정확한 컨셉이 뭐예요? 끈적이는 상황에서도 항상 피부를 뽀송뽀송하고 상쾌하게 유지시켜준다. 장난해요 지금? 화장품 업계에서 수십 년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캐캐묵은 컨셉 갖고 신상품 홍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형 컨셉이라는 건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컨셉 다시 잡아봐요. 전국 주요 상권에서 거리 시연을 한다? 전국적으로 이만한 규모의 이벤트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무조건 생각한다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긴 이윤을 남겨야 하는 회사라고요.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엉터리 기획안 작성하느라 전기세 낭비해가며 밤새고 그런 거예요? 팀장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어제 많이 속상했나 봐. 술 심하게 마셨더라. 뭐야? 어? 아니야 아무것도. 이거 왜 버렸어? 며칠 밤 새고 쓴 기획서를 왜 버렸냐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아서 다시 쓰려고. 나라야.
오늘 저녁에 인재 씨 집에 갈까? 어? 싫어? 싫긴.